기다려. 이름이 뭐야? 김하랑이요. 하랑이? 애기는요? 예, 애기도. 네. 같이 사인해주세요, 해야지. 안녕, 이름 뭐야? 하윤이. 하나, 일로 와. 아니, 아빠 오세요. 해야지, 유나, 해야지. 유나, 유나. 예, 아빠, 아빠 해야지. 아빠, 아빠. 감사합니다. 이야. 맞아? 네, 근데 사진 없어요. 어? 사진 안녕. 밑에 막 크게 줄까? 근데 엄마가 아, 사진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요? 저 이름이요? 이동규. 이동규요? 네. 좋아하면? 네. 오늘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과 만나서 되게 재밌어요. 네, 서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세요.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거? 네. 저거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어때요? 그래도 뭐 팬분들이랑 또 좋은 시간이고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셀카를 많이 찍더라고요. 누가요? 저요? 응. 많이 찍는 편인가요? 많이 찍는 편 아닌가요? 사진 잘 못 찍는데 분위기 반전할 겸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응 나쁘지 않아요? 제 친한 사람들한테. 아 그래요? 네. 잘라놓고? 저는 살짝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찍어야. 맞아 맞아. 네, 네. 정면으로 찍으면 좀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육상을 하긴 했는데 기록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였는데 11초 초중반 나왔던 것 같아요. 선수들만의 뭐 비밀, 재밌는 거. 최근에 구성이랑 네. 영상 같은 거를 가끔 찍고 있는데 그때 영욱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주성이가 영욱이한테 까불어가지고 예, 영욱이가 차에서 내리라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그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요? 아 다들 별로 말을 잘 못하시나 봐요. 이렇게 어렵게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데 너무 말도 많이 안 하고 뭐 어버버 되면 좀 막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죠. 알고 싶다. 이름 김판기. 사실 마음에 드세요? 1909년 네. 5월 21일생. 제일 괜찮아요. 제일 괜찮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도 참 괜찮아요. 아주대! 그와 김판기 선수입니다. 네. 네. 아니 뭘 또 일어나실까? 축구를 안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뭐 취미나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숙소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랑 주로 카페 가는 걸 좋아하고요. 네.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아, 음악? 아주 가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 책도 읽어요. 공부하는 선수. 아주 가끔. 네. 그렇군요. 나에게 FC 서울이란? 여기 오기 전부터 항상 뭐 오고 싶었던 팀이었고 1년차 때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목표나 꿈이 요한이 네. 형처럼 이제 여기 FC 서울 레몬클럽 면으로 남고 싶다 했었거든요. 김학일 선수 나만의 정말 특화된 장점이 있다. 그냥 가장 떠오르는 건 스피드? 아 스피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저와 함께 대결을 한번. 네. 내기인가요? 아 내기? 내기 네. 초초입니다. 내기. 네. 네. 지금 비웃고 계시는데. 결과는 네. 네. 나왔어요. 우리 김학일 선수 화이팅. FC 서울 FM 서울. 네 팬분들 제가 뭐 다시 한번 해요. 올해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경기를 계속 안 뛰고 있어도 뒤에서 항상 묵묵하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기회가 오면 더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